뭘 물었길래 와우 어우 이렇게 어우 오 얘는 좀 사이즈 좀 되네. 어우 잉어? 어 우와 바라고 재보자. 뒤로도 한 20cm 더 가니까 한 45cm. 자,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말은 아니겠죠. 네. 자, 오늘 좀 채비를 예민하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벌림 채비를 좀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캐스팅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잘 사용하지 않던 저부력지, 2g짜리 저부력지에
네, 스마트지입니다. 자, 저수온기에 맞는 예민한 채비와 그 다음에 밑밥 운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제가 사용하던 것보다 점성을 좀 더 물성을 좀 더 많이 줬습니다. 자, 수온을 한번 재봐야겠습니다. 아, 수온이 대략 11도 정도 나오네. 11도. 현재 11도. 오후 5시 11도 나옵니다. 아빠, 응? 아직도 밑밥 주는 중이야? 이제 도우 잡아야지. 야, 한 마디씩 그냥 그래도 울리네. 조금만 하네. 그래도 붕어일 거야 아마. 토종 붕어. 이렇게 찌를 이렇게 예쁘게 올리면 붕어야. 있지 당연히. 아, 잠깐만. 16cm 정도 되네. 달갱이 같은데? 9도. 어우 춥다. 그새 2도가 떨어졌네. 수온이 지금 9도야. 9도. 모자 쓰고 있어. 불 추워. 나 너무 추운데. 왔어. 얘 붕어들은 잡아놓으면 풀어줄 줄 알고 가만히 있잖아. 달걀이들은 17 정도 되겠다. 아빠 잠깐만 잠깐만. 이게 살려줘. 어디야? 이번에 크다. 잠깐 한눈판 사이. 이거는 붕어의 경우. 맞아, 이거 붕어 아니면 진짜. 16.5. 뭐야? 아까 그 녀석 아니야? 맞아. 그 똑같아. 아니 얘도 16.5야 무슨. 살려줘. 똑같은 애야? 아, 내가 살릴래. 응. 우와! 아직 믿기 안. 에이, 팅. 아이씨, 진짜! 그렇지, 너무 궁금해. 그렇지, 너는
나는 붕어지 나는. 나는 붕어지. 나는 누가 봐도 붕어지. 자, 16.5cm 다 대부분 16.5cm. 아, 예쁘다. 17cm 토종붕어 17cm. 자, 옳지. 근데 올렸어요. 아, 팅. 아이고, 또 설거했네. 팅. 뭘 물어보려고 하고. 발갱이 같은데? 우와. 뭐야? 잉어 잡았네? 우와. 뭐야 이거는. 내 발 한 40cm 넘겠는데? 우와. 오. 와. 참. 우와. 바라고 재보자. 뒤로도 한 20cm 더 가니까 한 45cm 조금 안 되겠다. 오우, 무거워. 오우, 잘 가라.
응.